사십과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요. 다윗왕은 아무도 모르게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왕의 죄를 꾸짖으셨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윗왕은 울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사십과 오감놀이 활동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십자가 만들기. 나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붙여보아요. 사십과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요. 다윗왕은 아무도 모르게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왕의 죄를 꾸짖으셨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윗왕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우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마땅히 죽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섰대요. 우리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얼굴 스티커로 붙여볼까요? 우리 다윗의 멋진 얼굴. 비록 얼굴은 울고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는 건 진짜 진짜 멋진 거예요. 우와, 멋진 다윗이에요. 또 스티커를 붙여야 될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맞아요. 여기 램프. 램프에 스티커도 한번 붙여볼게요. 램프에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니까 깜깜한 밤이에요. 어두운 밤에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사십과 자라미 가정활동이에요. 사십과는 죄의 모습을 돌아보고 용서해주세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이 읽어주시면 돼요. 누구야?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단다. 우리도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기도하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 들려주셨다면요. 여기에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용서해주세요 하고 기도해보는 것을 함께 해보면 되겠습니다. 우와, 여기 봐봐. 동생을 때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주세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친구의 물건을 훔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죄를 지은 모습을 돌아보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아요. 40과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읽어주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말씀을 아이들과 반복해서 읽어주시고요. 말씀을 꼭꼭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도 죄를 고백할 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멋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